그리고 우리 애들 한동안 되게 잘 견뎌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의 밥 먹는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게 세 번째 찍는 거거든요. 똑같은 주제. 된장찌개에다가 무생채. 무생채를 얼마 전에 무가 많아서 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무생채를 만들었던 게 있고, 영상을 얼굴을 나오게 찍었더니 저 같지 않고 막 되게 어색한 거예요. 그래서 아, 원래 스타일대로 가야 되겠다. 사람이 뭔가 갑자기 변화를 주면 안 돼. 냉이를 넣어서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. 이번에 삼촌에서 고구마를 많이 캐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가 진짜 많아서 밥에 고구마를 넣었거든요. 너무 맛있어. 저는 호박고구마 좋아하거든요. 엄마표 집된장으로 만들어서 좀 짜더라고요, 처음에는. 물을 좀 넣었더니 간이 지금 딱 맞아요. 국민 반찬, 소세지. 비벼 먹어야 되는데. 안 되겠어. 고구마 껍데기 벗기지 마세요. 그냥 깨끗하게 물로 씻고 같이 먹으면은 대부분 영양소는 다 껍데기에 있다고 하니까 저는 웬만하면 껍데기를 다 먹거든요. 문제 있는 데만 도려내고 나머지는 그냥 먹어요. 된장찌개는 집된장으로 끓여야 돼.
오늘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맛이 있어요.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탕수육을 시켜서 먹어서 너무 맛있었고 지금은 제가 이제 세 번째 먹는 거란 말이에요. 당연히 맛이 있지. 누가 했는데. 그죠?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, 저는. 어제 한 끼를 먹고 배가 고픈 거예요. 저녁 되니까 또 뱃속에 꼬르륵거리네? 야식을 먹어봐라. 안 먹었어. 집에 쟁여놓지 않아서 야식으로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참고 잤어요. 아, 고구마를 하나 먹었더니 너무 배가 부른데? 어, 여보세요? 왜 그럴까, 언니? 왜? 고생이 많아요, 언니. 소식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들어갔어. 네. 최측근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통화를 했고요. 오늘 애들 행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. 두 명이 동시에 같은 날 행사인 거예요. 그렇게 되면 한 명은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제가 갈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가도 되는 자리면 가겠다라고 문자를 보냈거든요. 답장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역시나 안 되겠구나 싶었고 어쨌든 두명 중에 한 곳을 가야 된다면은 한쪽은 못 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 자리를 제가 가겠다고 한 건데 결국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멀진 않아서 본인이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. 그렇게 된 거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가끔 워킹맘들이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들을 저희가 더 작년에 우리 무리 중에 못온 엄마가 있었는데 우리는 워낙 다 같이 친했으니까 서로 이제 니에 내에 할거 없이 오히려 내보다 그 애들을 더 많이 챙겨주고 막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. 작년에 제가 키즈노트에 보니까 제가 다른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. 제 아이는 물론 제 아이를 한쪽에 품에 끼고 다른 쪽에는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 엄마 아이를 이렇게 품에 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. 보면서 아, 이제, 엄마가 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왔는데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그런 심정인 거죠. 그나마 작년에는 저희 첫째 재롱잔치 때는 크게 해서 갈수 있었고 그때는 봤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는 참석을 못 하게 됐고. 혹시라도 애 아빠한테 알겠으니까 몇 시까지 와 이렇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지만 역시나 오진 않았고 그래도 다행인 게 본인이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. 요거는 마저 먹고 이렇게 전화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. 고마워. 영상 보고 있지? 고마워. 그리고 우리 애들.
한동안 되게 잘 견뎌냈거든요. 바쁘게 살고 정신없다 보니까 시간이 후다닥 갔는데 오늘 애들 옆에 엄마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. 혹시 모를 것 때문에 통화 내용은 올리지 못하고 요약하자면 그냥 그 행사 때 봤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줬어요. 이혼 도장 찍고 나온 게 벌써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에게 간간이 소식 전해주고 아이들이 어땠는지 아이들 보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혹시라도 있었던 이슈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큰 도움 주고 항상 걱정해주고 빨리 아이들 데려와라 응원해주는 엄마들이 있고 이렇게 구독자님들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일단 버릴 순 없으니까 입속으로 겨울철에 꼭 먹어야 하는 간식 뭐예요? 저희 동네는 붕어빵은 없고 잉어빵이 있어서 짜잔! 3마리씩 팥 3개, 슈크림 3개. 그리고 제가 이것만 먹기 너무 아쉬워서 귤을 한 망을 가져왔어요. 맛있겠죠? 제가 생각한 그 단맛은 아니고 달긴 달아. 달긴 단데 젤리만두에 들어가는 그슈 그거예요. 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딱딱해지네. 맛은 있어요. 맛은 있는데 역시 기본이 제일 좋다. 팥이 훨씬 맛있어.